데뷔 전부터 미니진표 걸그룹으로 주목받은 뉴진스. 멤버 모집과 관리, 곡 프로듀싱은 물론 이미지 컨셉과 홍보, 활동 방식까지 모든 게 미니진 대표의 손을 거쳤습니다. 음악부터 이제 음반 제작의 전반을 다 프로듀싱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가 민 대표 측에 경영권 탈취 시도가 있었다며 전격 감사에 착수하자 민 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지난달 데뷔한 신임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베끼기였다고 반박했습니다. 아일릿은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 빌리프랩이 만든 5인조 여성 아이돌인데 민 대표 측은 아일릿이 헤어, 메이크업, 의상, 안무 등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따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뉴진스가 데뷔하면서 걸그룹뿐만 아니라 보이그룹에도 좀 많은 영향을 줬거든요. 디테일이 상당히 다르고요. 아일릿하고 뉴진스 같은 경우는 두 팀은 많이 다르다는 게 지배적이거든요. 하이브 측도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. 하이브의 박지원 대표는 전체 이메일을 통해 지금 문제가 되는 건들은 아일릿의 데뷔와 무관하게 사전에 기획된 내용이라며 아티스트가 이번 일로 흔들리지 않도록 모두 애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민 대표와 어도어에 대한 감사에서 해외 펀드에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 등 경영권 탈취 시도 물증 여러 건이 발견된 걸로 전해지는 가운데 하이브는 민 대표 측에 내일까지 감사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.